수상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측량 지원 사례와 그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남북한 간 종자협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대북 인도적 측량 지원이 큰 정치적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에 농업협력을 구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농자재는 물론이고 수리시설과 같은 농업 기반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북한의 농업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농업의 근간은 바로 육종 분야에 있습니다. 재배가 용이하면서도 수확이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이에 맞추면 방식으로 농자재를 투입하고 재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대 농업의 생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농업 증산에 있어서 육종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선전 매체에도 북한이 개발한 생산성 높은 신품종이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발되어 북한의 축산 사료 문제를 해결할 신품종이라고 소개된 애국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애국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유명세를 얻은 품종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될 신품종이 과연 선전한 만큼의 생산성을 실제로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전역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한국 내 북한 농업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많은 의구심, 의구심을 간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식량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기호에도 맞춘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채소 등 원예 작물의 경우 민간 회사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업적인 종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수확물 일부를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목소로 남겨놓았는데 이러한 자가 채종 방식은 그 세대가 반복됨에 따라 원하지 않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수한 유전 형질을 지닌 원종으로부터 얻은 종자를 육종 기관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종자 시장에서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오늘날의 농업 생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는 종자를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궁금하여 탈북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마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확한 사정을 이러한 탐문 방식으로 알기는 어렵겠지만 체계적인 종자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한 간 농업 분야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종자 협력과 관련하여 옥수수와 시감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곡물이 옥수수라고 하면서. 옥수수를 국물의 왕이라고 지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한국에서도 우수한 옥수수 종자를 북한에 보급하고 관련 재배 기술을 전수한 결과 북한 내에서 옥수수 재배가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에도 옥수수는 북한의 대표적인 식량 작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다만 옥수수의 경우 질소 비료의 투입이 많아야 수확이 좋다는 특징이 있는데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 화학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내 옥수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화학 비료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점차 옥수수 재배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시감자의 경우 북중적경지대의 북한 양강도 일대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활발한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자 증산을 위해서는 무균 환경에서 재배된 시감자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된 시감자를 재배할 경우 감자병이 주변으로 전파되어 그의 농사를 크게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감자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에 무균 시감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한 간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농업 협력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협력 사업이 수행된 북한 양강도 대홍단 지역은 북한 내에서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로까지 만들어져서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향후 본격적인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이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한 농업 환경과 북한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식량 작물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7개의 농업 기후대로 구분하고 남북 및 북중 접경지대 인근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재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북한의 벼 품종을 실험 재배한 결과 북한의 벼 품종은 일찍 곡식이 여무는 조생종이어서 질소 비료를 조금만 증가시켜도 벼가 웃자라게 되어 현저하게 도복, 즉 쓰러지는 현상이 증가하여 태풍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학 비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우짜르지 않는 이른바 내비성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북한의 기후 환경에 적합한 작부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현재 유지작물 생산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많은 콩기름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깨, 콩 등의 유지작물을 효과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사이에 들깨를 간작 재배하는 방식을 한국의 연천과 평창 지역에서 실험하여 적정 파종 시기를 규명함으로써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적용 가능한 작부 모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농촌진해청의 연구성과가 아직 북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옥수수와 씨감자 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실제 남북 농업 협력 사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직접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재배 실험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향후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지 재배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북한의 품종을 입수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한국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보면 특히 냉해에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전 형질을 도입한 신품종을 개발할 경우 한국에서 기존에 재배에 활용하지 못한 고지대에서도 해당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과 북한과 남한 지역에서 주로 창고를 하고 있는 벼 병해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서로에 대한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남한의 벼 병해충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에 전파될 경우 북한의 농업 생산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의 병해충이 남한에 전파될 경우에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남북한 간의 종자협력 사업이 꼭 북한에만 필요한 일은 아니고 남한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한 간의 농업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무엇보다도 종자협력이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자협력을 시작으로 하여 여기에 농자재 공급, 농업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이 맞춤형으로 따라주어야지만 비로소 북한이 농업 분야에서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터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옥수수 시감자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실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력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종자 협력 과정에서 북한 재래의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공동의 병해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생산 전 과정에 거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 출발점이 되는 종자 협력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 생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식품 가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